자, 이제 우리 프리 바캉서가 되셨잖아요. 한국 가서 뭘 하고 싶으신지. 뭐 그냥 생각만 거야. 그냥 예. 뭐 그냥 생각만 거야. 그냥 예. 내가 복싱을 좀 한 배워보려고 그랬어. 복싱. 복싱 배우려는 이유는 납치 비슷한 게 당한 것도 있고. 아, 그때 생각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때 생각이 남아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 몸 하나를 관리해야 되겠다. 나 이거 공감가. 복싱을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주먹을. 아유, 어릴 때 싸움 해봤지. 아까 형 사진 못 봤어? 아니, 아니, 어릴 때 말고. 많이 싸운 얼굴이잖아. 야, 야, 사부님 젊었을 때. 우와, 아, 찍지 마, 찍지 마. 야, 내가 공부할 때 강하지 않아? 네, 아시죠? 한번 제가 아니, 2분이면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복싱. 2분이면 자세. 치는 거. 한번 느낌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쭤보시면,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오른자면 오른다리 뒤로 빼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렇죠.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주시고, 뒷손 여기서 이제 등을 살짝 말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앞손이 잽이거든요. 네. 그 대신 앞발이 같이 짧게 나가면서 툭 하고 오는 거. 앞발 나가면서 원, 투. 오, 어, 잘해 주시는데?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아니, 한번 제가 한번 저, 느낌만. 예. 잽. 오, 잽. 네, 그렇죠. 원, 투. 원, 투, 어머! 원, 투, 어머! 오! 오! 한번 했는데. 원래 처음에 한번 사실 가볍게 하는데. 이미 한 명 누구 뻗었어요, 지금. 고민하는 중.